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순절 첫째 주일 예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뱀은 주와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은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신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이 있습니다. 네, 요즘 최근 들어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도 줄고 있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학교가 많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졸업한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선생님들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축하해주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교사 임명식을 간략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영 선생님 임명장입니다. 위 사람을 본 교회 교회학교 2023년도 유치부 부장 선생님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당회장 이명섭 목사. 고맙습니다. 임명장 우리 김진환 선생님, 위 사람을 본 교회 교회학교 2023년도 어린이부 부장 선생님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당회장 이명섭 목사. 임명장 우리 황재성 선생님, 위 사람을 본 교회 교회학교 2023년도 중고등부 부장교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2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 당회장 이명섭 목사. 네, 우리 선생님들을 대표로 해서 우리 부장집사님 또 부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대표로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아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로서 임명을 받은 저희 선생님들에게 하늘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이른 아침부터 교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쓰는 선생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선생님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선생님들의 눈물과 땀이 자양분이 되어 어린 생명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견고하고 잘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몸담고 살아가는 곳곳마다 작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선생님들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때 감사의 박수, 축하의 박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그 예배 드리러 들어오시면서 우리 오르간 옆에 있는 작품을 보고 많이 또 놀라시고 또 감동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이 작품은 우리 심정아 교우의
그리스도의 발이라는 작품입니다. 1년 전에 사순절에 갤러리에서 그 작품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작품들을 보면서 그 작품의 아름다움과 담겨있는 그 의미를 저희들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아, 교회 사순절에 상징적으로 사순절 장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전망위원회 그리고 또 시설관리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이번에 이 작품을 이곳에 걸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좀 작품비를 드리면서 사실 의뢰를 했는데 우리 심정아 교육께서 재료값부터 모든 것을 다 무료로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심정아 교우는 우리 심재식 집사님, 장광자 원사님 따님 되시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잠깐 감사 인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심정아 교우는 지금 경동 갤러리에서 거룩한 상흔이라는 주제로 역시 또 전시회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람을 통해서 또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 중에 우리 안용준 집사님, 김이나 집사님, 이번에 코엑스에서 3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국제 오디오 쇼가 있습니다. 혹시 관람을 원하시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부성가대 지휘하시는 김선아 집사님, 콜레기움 보컬레 서울, 또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 마태순환고 공연이 3월 2일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원래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세교위원회에서 세교 공동식사가 있겠습니다. 생태환경위원회 줌회의, 줌 모임이 28일에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박지훈 장로님 모시고 피텍 장로님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월 정기당회 있고 또 1박 2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 수련회를 우리 서울 평창동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및 견신례, 어린이 세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학교 졸업예배 및 교사 임명식 명단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학기 교회 장학생 추가된 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 두 분, 도서실 봉사자 두 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해 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 교회학교 청년부 예배 시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시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이제 3.1절인데요. 그때 3.1절 기념 에스더 기도회 우리 여신도 헌신 예배를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함께 들어있는 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8일부터 출애굽기 강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8일부터는 둘째 주에 우리 노아콰이어 특송이 또 함께 있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공부 우리 강승호 목사님이 예수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이제 사순절 음악회 시작해서 저희들 참 감동적인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 홍충식 선생님 그리고 송승현 집사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묵상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묵상집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특별한 광고인데요. 제1회 여해 예론 이렇게 나와 있죠. 2025년이 되면 우리 경동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고 또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년 목사님 하시면 늘 우리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해 예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첨예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1년에 10회가량 그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강의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4월 16일 두 번은 우리 연세대에 계신 박명림 교수님 모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수첩 이 스마트 요람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에 가시면 저희들이 다시 여러분들 그 모바일 폰에 다시 설치를 해드리고 또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지진 구원금을 내주셨는데요. 뒤에 명단이 나와 있고요. 오늘까지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후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정대재 장로님, 김수경 권사님, 아버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외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들에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로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용서와 화해, 영생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오나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영혼을 맡기시는 주님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가족과 재산, 친지와 건강을 잃고 잿더미에 앉아서도 기어이 하나님을 뵙고야 말겠다는 욥을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우리에게도 가능할까요? 광야의 모세처럼, 얍복강의 야곱처럼, 다메섹 도상의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을 가로질러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전쟁과 지진, 팬데믹과 뜻하지 않은 질병, 기후재난, 억압과 착취, 억울한 누명으로 치욕을 당하는 등 푸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비극으로 무고한 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마당에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는 하나님, 사방이 막혀 출구 없는 환란 가운데 기막히고 말이 막혀 신음하는 우리의 탄식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태초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 왜 참혹한 순환을 당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고통을 살아내야 하는지는 답해 주옵소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제 가운데서 미어지는 마음을 찢고 성회의 춤을 추게 하옵소서. 죄를 딛고 살아갈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 찬미하게 하옵소서. 끝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동이 학력, 경력, 경제력, 최면을 앞세우는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게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경동이 세상 고난과 연대하는 경동으로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경동을 이어온 78년의 혈맥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사 감동, 감화, 감사,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윽한 경동이 되게 하옵소서. 경동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분주한 우리를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품어 주옵소서. 오늘 이명석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함으로 증거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고난의
길을 시작하신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읽은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그 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간교한 뱀은 인간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함께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질문에서 뱀은 벌써 우리 인간이 걸려들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날카로운 죄와 불순종의 덫을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야훼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곁에 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때 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관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때 주로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뱀은 인간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빼고 질문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내 곁에 지금 없으니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별 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명칭은 죄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훼로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뱀은 질문을 하면서 정말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정말로라는 단어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균열을 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로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인가? 정말로 정말로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오늘 창세기에서 뱀이 인간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뱀은 정말로라는 말과 함께 너희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의 의문을 갖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명령은 나중에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아담이 간접적으로 하와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서 너희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너희 둘 다 이 얘기를 들은 것이 확실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것이 진짜일까?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진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하고 정말로와 너희에게라는 말로 흔들어 보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면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뱀은 마치 하나님이 엄격하고 매우 인색한 신인 것처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놀라워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뱀은 지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무엇인가 억울한 마음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여자는 뱀의 이러한 왜곡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이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여자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하지 않고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면서 모든이라는 말을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여자도 뱀처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대화에서 이 자리에서 멀리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덧붙이는데 먼저 보면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어디에도 선악과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여자는 동산 한가운데 이 나무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어딜 가더라도 저 나무가 눈에 보이고 나는 도대체 저 근처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불평하는, 마치 선악과를 눈에 거슬리고 발에 치여서 어쩔 수 없이 먹지 않을 수 없다는 식으로 불평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게다가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던 말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한 요구를 하셔서 만지기만 해도 죽게 된 것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들은 뱀은 이때다 싶었는지 드디어 4절에서 똑같이 거짓말로 응수하기 시작합니다.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드시라는 말에 절대로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여자와 남자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열매를 먹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의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과 현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악마는 창세기의 뱀처럼 계속해서 예수에게 정말로 너는 메시아가 맞느냐? 정말로 지금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정말로 너는 고난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더하고 빼고 조금씩 비틀면서 이 악마는 예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마는 예수가 가진 메시아의 지위와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예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겪지 않아도 되는 굶주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력과 지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예수 곁에 야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인지,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마는 예수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벗어나면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이 저지른 태초의 불순종과 죄악,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당하신 일들은 모두 비슷한 내용과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히브리어 토라, 율법을 이런 뜻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 관역,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그 안에 꽂혀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된 이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로를 외치며 의심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역을 벗어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사순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전통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신학과 또 전통과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긍정의 신학, 긍정의 영성,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의 신학, 부정의 영성, 이렇게 부르는 전통입니다. 긍정의 신학과 영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을 긍정의 신학과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런 태도와 신앙이 긍정의 신학, 긍정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정의 신앙, 부정의 영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 하면서 따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부정하면서 그 아닌 것을 피하고 극복하는 것, 이것이 부정의 신앙, 부정의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역으로 화살이 향하는데 변수가 되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피하고 없애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하는 것, 바로 이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나눠주고 버리는 것, 내 안에 자랑과
교만은 주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힘써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질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욕심,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의 신앙, 부정의 영성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사순절에 금식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것, 수많은 수도자들이 수도원에서 평생 수행을 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의 한복판을 향해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다른 때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진실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복판에 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부정하고 멀리하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사순절이 끝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아닌 것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리고 부정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비록 넉넉치 못한 형편으로 드리는 봉헌이지만 이 예물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멀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